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나폴리로 새롭게 이적해서 현재 이탈리아 세리아 무대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 이에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 선수와 이적설이 났었던 토트넘 핫스퍼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지 않은 것은 굉장한 실수이며 심지어 파비오 파라티치 풋볼 디렉터가 김민재 선수를 두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 행위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탈리아의 명문 클럽 SSC 나폴리로 이적하게 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선택을 감행했는데요. 사실 김민재 선수가 이때까지 활약했던 무대인 터키 슈페르리그는 UEFA 리그 랭킹 22위에 위치한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유럽에서는 중소리그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빅리그 무대에서 그 실력이 통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김민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토트넘 핫스퍼와 김민재 선수 간 이적설이 공신력이 다소 낮은 영국 매체나 일부 터키 매체들로부터 숱하게 흘러나 나왔었고 애초에 가능성이 낮았던 소식인 만큼 김민재 선수의 이름 자체를 꺼려하는 국내 토트넘 팬들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 이적 후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센터백으로 손꼽힐 만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많은 현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실제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영국의 HITC에 의하면 토트넘 핫스퍼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실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는 페네르바체를 떠나는 것을 목표로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몇 주가 지나면서 토트넘 핫스퍼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를 무시했고 결국 2022-23 시즌을 위해 바르셀로나에서 임대로 클레망 랑글레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의 선발 출전밖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프랑스인이 토트넘에서 아직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 나폴리는 토트넘 핫스퍼가 김민재를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 분명해진 후 결국 1600만 파운드에 이 센터백과 계약했다. 이제 토트넘 핫스퍼의 풋볼 디렉터인 파비오 파라티치는 아마도 김민재를 무시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할 것이다. 25세의 이 선수는 이탈리아에서의 놀라운 시작을 즐겼고 6번의 리그 경기에서 두 골을 넣어 나폴리를 이탈리아 세리아 정상에 올려놓았다. 김민재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빛을 발하며 나폴리가 리버풀을 4대1로 이긴 뒤 아이브록스에서 펼쳐진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도 3대0으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한국 선수는 후스코드에 의해 올 시즌 유럽 최고의 베스트 11에 선정되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센터백으로서 나폴리에서의 경기 평균 평점 7.46점을 기록했다. 우리가 보기에 토트넘 핫스퍼는 특히 김민재가 팀에 합류하기를 간절히 바랬었기 때문에 그를 놓친 것에 대해 자책할 것이다. 나폴리는 단돈 1600만 파운드에 김민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수비수의 가치가 아마도 3배는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클레망 랑글레가 N17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토트넘 핫스퍼가 2023년 새로운 중앙 수비수를 영입하기 위해 다시 시장에 복귀할 경우 손흥민의 국가대표팀 동료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이적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클레망 랑글레가 스퍼스에서 성공을 거두면 김민재를 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나폴리 3번을 무시한 것은 북부 런던 클럽의 심각한 판단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후회할 만한 실수라면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소식은 마치 상당한 국뽕에 취해 있는 사람이 글을 썼나 싶을 정도로 비약적이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놀랍게도 영국 현지 매체 중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HITC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고 사실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막 뚜렷한 토트넘 핫스퍼와의 영입 링크는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김민재 선수에게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센터백으로 뽑힐 만큼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고 이런 엄청난 활약상이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도 알려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실히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로 이적할 때 들었던 이적료가 고작 250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고 이 정도 수준의 금액은 토트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김민재 선수를 데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과연 영국에서도 이 정도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어떤 클럽에서 오퍼를 받게 될지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